몇 번 증여를 받는지 상관이 없이 앞서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산정하게 돼요. 내가 증여를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하게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가족 입장에서 향후에 재산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이성우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네. 개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저는 주로 이 가족 울타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고 세금 부담이 없이 이 자산을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책도 쓰고 영상으로 관련 내용을 좀 정보를 쉽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저희 채널이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인데 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네. 한다라는 거는 결국 내 거를 갖는 과정이잖아요. 내 네. 거를 갖는 자산을 갖는 맞습니다. 과정. 근데 이제 갖다 보면 이제 뭔가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네. 이전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최근에 책을 확장판으로 쓰셨는데 네. 제목이 부의 이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가 이전돼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잘 이전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중간에 돈이 좀 새는 것 같더라고요. 세금이라는 형태로 네. 국가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절약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총론에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은지 좀 추세가 어떤 건지 이런 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 상속이라고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주제가 무거운 주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쨌든 사망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어려운 주제긴 한데 이 상속이라는 내용을 접근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형태와 상관이 없이 어떤 재산이든지 간에 최근 5년 전 또는 최근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실제로 재산 가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나의 상속세 또는 내 부모님의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 것인가 실제로 계산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잠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일본에 보면은 단카이 세대라고 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사례인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본이 지난 2차 세계대전에서 폐망을 하고 지난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일본에서 이 출생한 일본의 베이비 부머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이제 여력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단카이 세대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소위 말한 덩어리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이제 인구 모양이 항아리 모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항아리 모양의 중간에 있는 한 덩어리만큼 세대가 집중적으로 출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단카이 세대가 우리나라의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와 공통점이 굉장히 또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단카이 세대들도 1960년대를 전후해서 네. 일본의 학생운동을 경험했고 그리고 1980년대를 전후해서 일본이 아주 고도 성장했을 때 그 산업의 일군으로서 또 평가를 받는 세대인데 이 단카이 세대가 지금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 후반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단카이 세대에서 최근에 상속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넘어간 사회이기 때문에 이 단카이 세대에서 집중적으로 상속이 발생을 하니 이런 현상을 두고 일본을 다사사회, 죽음이 많은 사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사사회? 네. 네. 그리고 뭐 고령화 사회 플러스 상속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보면 일본을 표현하는 것이 또 다른 이야기로는 노노상속 노노상속은 또는 인민상속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노노상속이라는 노노상속은 이제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한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지만 그걸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도 이미 나이가 50이 넘거나 환갑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한다. 또는 인민상속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인지증 걸린 부모님이 역시나 인지증 걸린 자녀에게 여기서 말한 인지증은 이제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아, 인지증. 디멘시아 네네. 치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나이도 많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상속이 대거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상속받은 재산이 좀 더 사회적으로 소비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거나 이렇게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돈이 굴러가야 되는데 네, 굴러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나의 상속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과 준비하거나 이 자산을 뭐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상속이 발생을 해서 부의 이전만 대물림되는 상황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금만 굉장히 발생을 하는 상황이 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자녀 세대가 도심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그 지역사회에서 뭐 환원이 되거나 계속 이제 머물면서 재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도권이나 도심지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령화 사회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상속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이제 민간 또는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47년에서 49년 사이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전쟁이 끝났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더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렇죠. 1950년대 6.25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50년대 이제 후반부터 이제 태어난 세대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세대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분들이랑 이제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러면 이게 뭐 말씀하셨던 일본의 사례가 그대로 이제 적용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를 1945년부터 55년 사이.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60년대 중반까지도 보는데 어쨌든 45년부터 55년 중반까지를 뭐 베이비 부머 세대 아니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뭐 일본의 단카이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젊은 층에 속하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향후 발생할 상속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나라의 피상속 인수, 즉 망자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도 이 통계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체 이 사망자 중에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연령을 따져보니까 60세 이상, 80세 이상이 전체의 이 48%이더라. 그리고 나이 허들을 조금 낮춰가지고 70세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전체 상속세 납부한 사람 중에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겠네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령층일수록 이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그만큼 더 취약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 되면 그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드디어. 그래서 2025년에 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한 국가나 한 그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즉 고령층에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가면 그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0.3%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한 40% 정도가 고령화 인구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문제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50년.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하는 일본도 한 10년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만에 달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인구와 관련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는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은 결국 이제 이것이 인구 구조의 문제 그리고 이제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상속이라는 게 있고 또 증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좀 어떻게 개념적으로 차이가 나고 어떤 게 좀 유리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어때요?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상속세가 어떤 건지 증여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일단은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망자의 사망을 통해서 재산 이전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 뭐 대부분 부모님이 되시겠죠. 이 증여자가 살아 생전에 그 자녀하고 증여 계약을 통해서 재산 이전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살아 있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네, 기본적인 차이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자산 상태, 우리 가정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과연 상속이 세금이 덜 나올까요?
지금 여가 세금이 덜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정답은 알 수가 없답니다. 알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네. 상속으로 하는 경우, 증여로 하는 경우 둘 다 실익을 비교해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인데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계산 구조가. 계산 구조가. 세금을 네. 산정하는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남겨준 재산이 다 있을 거잖아요. 재산 총액에 대해서 우선 세금부터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몇 명이 됐건 그리고 지분을 얼마만큼 나눠 가진 건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세금이 먼저 산정되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그렇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받는 몫에 대해서 이 자녀가 받아가는 몫에 대해서만 각자 세금 부담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 하나를 상속을 해줄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에 대한 상속세가 대략 45억 정도 나올 겁니다. 4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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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억 정도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속인이 얼마 몇 명이든 아니면은 한 명이 받아가든 네 명이 공평하게 받아가든 전혀 45억에 대한 세금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먼저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 네 명이 각자 뭐 25억 원씩 네. 증여를 받아간다라고 하면 네. 각자 받아가는 2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과세표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계산 구조만 봤을 때는 세금 부담이 더 적게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익을 따져보는 거는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나 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 규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거하더라도 뭐 기본공제, 일괄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또 이제 금융재산이 남아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예적금에 대한 또 공제 그리고 가업을 받았을 때 가업상속공제 다양한데 증여세는 하나밖에 없죠.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뭐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그리고 성인자녀라면 5천만 원까지 이런 재산 공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공제 금액이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물려주고자 한 재산 대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상속이 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 현재 상태에서 이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둘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상속이랑 증여의 차이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부자들은 증여 대신에 이제 매매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한테 어떤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는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냥 가져가라 대신에 증여세는 너가 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간에 매매 금액을 또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그것도 얼마에 이제 팔아야 네, 되는지 민감하기도 하고 네. 또 자녀 사이에 어쨌든 거래 대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산가들은 오히려 증여보다는 매매를 더 선호한다. 그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보면은 부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세 가지 이유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증여세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내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몇 번 증여를 받는지 상관이 없이 앞서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산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하게 오히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적적으로 이게 더 많은 양이면 네네. 세율이 달라지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증여재산 공제도 이게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10년 중위로 증여재산 공제가 새롭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증여세 부담에서 오히려 증여보다는 이 매매를 통하는 게 네. 훨씬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은 세 부담을 통해서 재산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떤 규정이 있냐면 2월 과세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어떤 과세? 2월 과세. 2월 과세. 2월 과세라고 네.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파트가 있는데 네. 시세가 한 50억, 30억 정도 하겠습니까? 으흠.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내가 지금 팔면 내가 아주 예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네요. 세부담도 네.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차라리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즉시 또 양도를 하게 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취득금액을 인정을 받을 테니 양도차익이 그만큼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 그 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됐을 때는 양도세 산정을 할 때 증여일 현재가 아니고 당초 아버님께서 아주 예전에 취득하신 그 낮은 금액 취득 금액을 가지고 양도세 산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꼼수로 쓰지 말라는 거네요. 네, 결국에는 네. 당초 증여자가 양도를 하는 것과 세금 차이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자녀가 뭐 10년 이내에 당연히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나서 적당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쉽게 재산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증여라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유류분 문제입니다. 유류분 결국엔 유류분 문제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다른 형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증여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증여를 언제 받았는지와 상관이 없이 먼저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를 했을 때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찢어지는 재산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증여를 받기 위해서 내가 큰 마음 먹고 증여세도 부담을 하고 취득세도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형제들, 다른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을 운용하는 계획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증여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주더라도 여유가 있다면 자녀한테 여유가 있다면 매매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매매를 하는 방법이나 증여를 하는 방법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자녀가 돈이 있어야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대출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모와 거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있고 난 이후에 자금이 다시 자녀한테 피해백이 됐다든가. 그지. 네.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 분이 있다. 치죠. 30억짜리 집이 증여를 매매를 한다 치면은 이제 자녀가 이거를 사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돈을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여기서 또 줬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또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시세 30억이 아니고 이 저가 양도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적게 나오는. 그러니까 또 이게 30억인데 막 그래서 뭐 증여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 게 시가는 뭐 30억인데 뭐 10억에 뭐 팔았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세금을 절약할 절세하려는 탈세는 아니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쨌든 저희 이제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상속이나 아니 뭐 그 증여 같은 이제 뭘 하려고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그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지금 우리 그 가족 입장에서 향후에 재산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재산이 넘어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 내가 자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부모님이라면 지금 당장 아파트를 줘도 되고 아니면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줘도 된다. 네네.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줘도 된다라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최근에 출산을 해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아이도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상급지로 갈아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했을 때 과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은 뭐 자녀의 이런 그 향후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를 먼저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비과세를 받을 때 아무래도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자녀가 최근에 대출을 또 냈다라고 하면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주는 것이 자녀 입장에서는 이 월세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최근에 이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 쪽이 아니라 재산을 받는 쪽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받는 사람이 상황이 또 이제 세금 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 이게 이제 보면 그 증명이 돼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뭐 통장이 찍힌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세무 조사를 한다거나 정부에서 봤을 때도 아 너 이렇게 돈 줬는데 상속세 내 증여세 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제 저희 생각에 그냥 현금으로 ATM기에서 뽑아가지고 주면 이런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야.
그것도 정말 많이 질문 받으시는 건데, 질문해 주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특수한 계좌 간의 거래, 뭐 부모 자녀 간의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현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이제 현출이 되는 게 싫어서 뭐 가끔씩 은행 점포에서 방문해가지고 현금을 뺀. 또 이게 얼마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또 신고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금융 범죄나 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에 일반적인 현금 인출을 하더라도 일선 세무서에서 고액 현금 거래나 아니면은 의심 현금 거래나 이런 게 있을 때 자동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여기서 말하는 고액은 어느 정도 이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액 현금 거래는 동일이니 동일이니 하루 동안 입출하고 인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고액 현금 거래로 보는 거예요. 아하, 네. 그렇지만 내가 고액 현금 거래 1,000만 원 기준을 내가 넘지 않으려고 999만 원이라든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이제 통해서 현금 인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이분 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내용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실제 상담을 한 사례인데 그 시골에 계시는 아주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노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전쯤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을 국가에 수용이 됐어요. 보상이 들어가서 보상금을 한 9억 정도 받았는데 이 중에 뭐 세금 한 1억 내고 그리고 남은 8억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면 자녀 그다음 아들이 물려줄 건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가 굉장히 좀 염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보상금을 받고 난 이후에 뭐라냐면 아침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읍내 나가셔가지고 농협 가서 100만 원 인출하시고 아하. 오후에 다시 가서 100만 원 인출하시고 어허. 하루에 200만 원씩 인출하신 거예요. 계속 이게 10번이면 2천만 원이고 100일이면 근 3개월 정도면 한 2억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분께서는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분이 그동안 재산 운용 형태를 봤을 때 보상금 받기 전하고 후하고 현금 인출 거래가 너무 많아지더라. 그렇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된 그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때 국세청에서 자료 이관을 받아가지고 이 세무조사 자료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보다 현금을 물려주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가는 재산 가치는 매우 높을지언정 실제로 지금 당장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좀 더 일정한 그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재산이고 지금 현재 그런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픈되었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현금화할 때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액에 대해서 부동산의 일부를 좀 현금화해 둔다고 하면 현금화한 금액을 가지고 뭐 일단은 부모님께서 생활비나 당장의 병원비나 간병비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은 금액은 계획적으로 예상되는 상속금액만큼 남겨서 자녀 입장에서 상속세 다는 아니지만 뭐 그중에 절반이라도 바로 현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내가 불필요하게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납부기한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뭐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매년 3.5% 가산금이 또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연부연납을 할 때도 이제 내가 합리적인 부분만큼만 연부연납을 계획을 한다든가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취득세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 25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대략 3.16%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한 8천만 원 가까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차라리 25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일단은 상속인 입장에서 취득세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런 골머리를 좀 앓는 경우가 많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가 현금을 살아생전에 이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비중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 현금성 재산 비중을 또 얼마나 할 것인가 잘 따져가지고 잘 적절히 믹스해서 내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 자녀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상속세를 좀 잘 납부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뭐 10억짜리라고 하더라도 1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했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이 생겼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10억을 받았으면 뭐 4억? 뭐 4.5억? 뭐 이런 식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고
또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도 또 내야 되고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실제, 차라리 봐, 상속하시는 분이 집을 팔아서 남은 현금을 상속하면 그래도 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 3년 전에 상담을 하신 분인데 성북구에 계셨던 아주 고액 자산가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부모님이 한 700억대를 남겨주셨는데 상담을 오신 부분은 그분 따님이에요. 700억이면 상속세 계산했을 때 대략 한 상속세가 28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분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상속세도 부담이 되고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왜냐하면 그때 상담을 오실 때 그때 나이만 하더라도 이분이 환갑이 넘으셨기 때문에 아, 상속 받으신 분도? 네, 네. 그 따님 분도 그래서 본인이 또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 세대 자녀한테 얼마나 세금이 부담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 예, 같은 700억인데 세대가 한 번, 두 번 건너뛰었을 뿐인데 남은 금액은 세금 내고 나면 3분의 1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씩 없어지는 거니까 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거의. 네. 그래서 아주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뭐 가치는 높을지언정 실제로 세금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중에 일부를 아주 금매로 물납을 하셨습니다. 네. 금매로 처분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담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살아생전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납이라는 거는 그 물건을 그냥 넘기는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고기한 6개월 내에 급하게 내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하기가 현금가성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제 국세청에서 이 물납,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네, 물납 재산에 대해서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캠코에 넘기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재산 가치를 차라리 국가가 가져가가지고 우리 세금 낼 때 충당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절차가 물납 절차라고 합니다. 네, 이게 금액이 커지니까 이게 감이 좀 확 오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야 나도 그런 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채널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고 국내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세금 이슈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긴 한데 금투세도 포함해서요.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양도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손실을 보면은 국가에서 환급해 줄 것도 아닌데 맞아. 내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면 여지없이 이거 다 세금 걷어간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손실 상계라는 방법이죠. 손실상계. 그래서 내가 여러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다. 모든 종목에서 내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나는 종목을 실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손실이라는 종목은 내가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같이 좀 계획적으로 손절을 해서 실현을 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은 양도 차익이 내가 부담 안 되는 수준에서 세금 납부하는 정도로 양도 차익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손실이 났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미실현 손실이지만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오를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 세금이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수익 본 종목과 같이 좀 상계해서 전반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너무 많이 난 주식은 팔았을 때 이익 난 만큼의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되니 네. 다른 손실 난 것도 팔면 그것이 없어진 상계된다는 거죠. 차익을 줄인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내가 손실 본 종목이긴 한데 나는 계속 또 들고 있고 싶은데 네. 팔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관점을 달리해가지고 차라리 양도세를 줄이는 대로 활용을 하고 지금은 내가 구입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새롭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또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만을 통해서 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그래서 네. 원한다면 다시 손실난 종목을 새롭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실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일괄과세가 적용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내가 아주 뭐 수익이 많이 나서 내가 뭐 자녀한테 아니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 즉시 처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5억 원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바로 양도세를 내버리면 세금이 대략 한 1,900만 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는 6억까지 또 자녀는 성인이라면 5천만 원까지 내가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재산 공제 범위 이내기 때문에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없을 것이고 또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즉시 처분을 할 때 내가 받은 금액과 처분한 금액에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단수 수준의 단수 차이 정도의 아주 미비한 세금으로 내가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채널도 그렇고 코인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는 세금 이슈가 아직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이라고 하죠. 가상 자산을 하게 되면 2025년부터 2025년 지금은 아니고 내년이네요. 그러면 2025년부터 이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일단은 과세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양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뭐 처분 대가가 있었다. 그 대가를 얻었다라고 하면 예전에 주식을 투자했을 때 들어가는 실제 들어간 경비를 취득 금액을 경비로 해서 남은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보고 이 소득 금액에서 뭐 기본 공제 250만을 제외하고 뭐 세율은 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도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기타 소득은 과세 시점이 내년부터지만 상속과 증여는 지금 현재도 이 가상자산을 이 세대 이전을 통해서 자녀한테 넘겨줬을 때는 충분히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나 아니면은 거래가 된 어쨌든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시가를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망일 전 1개월 이내에 일평균 가액의 1개월 동안 전체 평균 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내가 상속세가 얼마인지, 증여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세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 네.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달이에요. 네.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좀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촬영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 기한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요. 네. 거의 막바지라고 보는데 소득세 신고할 때는 지난 1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지금 5월 달에 신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있었던 소득이 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합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소득 중에 세법에서는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러니까 분리과세. 합산하는 게 아니고 그 소득만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가 원래 뭐 주소득이 내가 직장인이라서 근로소득이 있고 그 외에 내가 부업으로 내가 책을 써가지고 인세가 있다거나 아니면 강연을 해서 강연료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을 이제 분리과세할 수도 있고 합산과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타 소득이라면 내가 합산을 한다고 했을 때 적용받는 세율이 15%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게 아니라 합산과세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했을 때 세율이 22%이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난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중에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이 있다고 하면 내가 무지성으로 합산하지 말고 내가 분리과세했을 때 세금과 합산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좀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금 신고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본인 직접 신고할 때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하는 걸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다,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속한 업종에 혹은 지역의 이 평균 소득률이나 경비율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이미 신고를 했을 때 내가 뭐 업종보다 소득률이 너무 적습니다. 난다던가 아니면 뭐 사업과 관련된 경비 이외에 가상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너무 소득률이 적게 나오지 않게 또 너무 경비가 과다하게 경비로 인정되지 않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소득세 신고하실 때 또 소득 누락 없이 또 경비 누락 없이 잘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결국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거를 추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세전 수익률보다는 세후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해서 세금이라는 것도 이제 다른 이제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비중 있게 좀 다루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세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제 부의 이전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도 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린 주제가 상속하고 증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뭐 내가 상속을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속세가 뭔지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본질. 제가 생각하는 상속세의 본질은 시간이 조금씩 지날 때마다 내가 조금씩 발생하는 세금의 합계가 그때그때 실현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사망을 통해서 한 이벤트를 통해서 빵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오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특정 행동을 한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좀 스스로 고민을 또 해보고 또 실제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내용이나 아니면은 영상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네. 근데 우리 가족에 맞는 이 절세 플랜, 절세 전략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제 세금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